내가 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시간은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할 때. 빠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언제입니까? 이제 9시부터 6시 반까지. 빛의 속도로. 네. 공감이다. 네. 공감. 아, 우리.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주는 것. 작고 소중한 친구. 월급은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이프 거여서. 네. 제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저는 제가 좀 많이 쉬었었거든요. 정말 부족함 없이 그냥 남편 명의로 다 쓸 걸 썼는데도 늘 뭔가 눈치는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안 한데도 늘 이거 써도 되나? 쓰고 알리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버는 것만큼 제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저를 스쳐가는 상상 속의 존재? 한 번씩 뭐 찍히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만져볼 수는 없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살림하는데 애들한테 뭐 이런 데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월급이라는 거는 그 나에 대한 평가죠. 그 월급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측정하는 거니까. 내 가치에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꽉 앉아서 멋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아, 기차 기다리더라고요. 아,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네, 55분 차인데. 아, 그럼 시간이 좀 있으시네요? 네네. 잠깐 저희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아, 그렇죠. 아유. 아니, 계단에 이렇게 좀 앉으셔가지고 너무. 아, 멋있게 앉아 계시네. 아니,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계셔가지고. 어디로 오늘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 집이 순천이라서. 아, 그럼 서울에 잠깐 뭐 네. 오신 거예요? 네. 아, 몇 박 며칠 계시다가? 지금 6일 정도 있어요. 아, 꽤 계셨네요? 네. 그 6일 동안 뭐 하셨어요? 그냥 놀았죠. 뭐 하고? 하염 없이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고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짐이 어디 있어요, 짐? 아, 짐 그냥 가방에. 아니, 근데 옷 같은 거 이거 6일 동안. 동안. 아니, 옷 안에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내려가실 때 되니까 왠지 그 서울을 떠나다는 허탈함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표정에. 그냥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이제. 뭐가요? 집에 가서 좀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노셨어요? 얼마나 노셨어요? 하루에 그냥 한 3, 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눈이라고? 네. 제가 왜 아까 여기서 하염없이라는 단어가 주구장창 놓은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몇 시쯤 눈을 떠서 몇 시까지 노시다가 주무신 거예요? 그냥 해 뜸은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주무셨구나. 네네. 해 뜸은 자고 해가 조금 더 많이 뜨면 일어나고. 그럼 뭐 첫째 날은 어디 가셨어요? 첫째 날은 그냥 와서 친구 집에서 그냥 술 먹고 잔 것 같아요. 자고 이틀째는 어디 가셨어요? 이틀째도 아마 저녁에 친구 집에서 그냥 술 먹고 잔 것 같아요. 3일째는요? 3일째는 그 아는 동생이 또 수원에 있어가지고 수원. 네, 수원 가서 그냥 뭐 하염없이 또 술 먹고 잔 것 같고. 시내 구경은 안 가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네, 그냥 친구 집에만 있다가 술 먹고 잔 것밖에. 보통 그 서울에 와서 돌아다니시는 적 없고 시간 보내고 있다가. 아, 근데 친구는 직장을 가면 집에 혼자 계셔야 되잖아요. 네, 집에서 이제 친구 집 청소에 가고. 친구도 따로 이제 어제는 회식하고 와가지고 자꾸 술주정을 부려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아침밥 해준다고. 아이고. 이제 찌개랑 다 끓여놨는데 찌개 끓였냐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나 내일 민방위 가야 되는데 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넌 찾을 수 있다. 네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너무 서울 생활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조금 지친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를 풀러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지금 받고 가시네요. 네. 아, 근데 술을 너무 이렇게 저 일주일 내내 드시면은 좀 약간 좀 그 좀 그러지 않으세요? 건강에도 그렇고.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먹다가 요새 네. 이제 일 그만두고 나서 좀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하느라고. 아, 그렇군요. 그 어떤 일을 그 전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요리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요리를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지금 7년? 아, 꽤 하셨구나. 약간 또 저 내가 하던 일에 네. 약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들 때가 좀 있긴 있거든요. 네.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네, 계속 이제 본방 시간에는 이제 TV를 잘 안 봐가지고 집에서. 예, 예. 그 시간에는 거의 뭐 어디 취해 있거나. 네, 그렇죠. 아니, 솔직하게. 자기야. 네, 솔직하게. 아, 이거 좀. 그 다음날이나 항상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 네. 어, 우리 거 다운까지 해서 보세요? 네. 아, 진짜요? 어, 다 보셨어요, 혹시? 네, 다 봤어요. 우리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지금 그 가장 그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시계빵 하시던 그. 아. 아, 그 열쇠 가게. 열쇠 가게. 네, 열쇠 가게 그분. 좀 약간 좀 취하신 상태에서 좀 보셨나 봐요. 네, 네. 아, 뭐가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그냥 그분이 그곳에만 계셨다는 거. 아, 맞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사실 7년 됐는데 나는 좀 일상에 좀 내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40년을 그 사실 좁은 곳에서. 네, 그분 빼고는 다 바뀌셨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 퀴즈를 좀 이렇게 보셨으니까 맞춰보실 텐데 다 맞춰본 적도 좀 있으세요? 아니요. 몇 단계에서 좀 보통 떨어지던가요? 그냥 불안해서 다 불러놓고 꺼놓고 안 보고 있다가 그 지나가면 다시 오고 다시 와서 보고. 아, 왜? 잠시 뭐만. 그냥 내가 틀렸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내가. 자.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진심으로 고객들과 소통한다. 고객 게시판 소통의 끝판왕. 구한락스 브랜드 매니저 김춘재 차장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근데 소개를 드렸지만 진짜 직장인 맞으시네요. 네. 예. 레알 직장인. 레알 직장인이세요. 어, 근데 누가 봐도 직장인이에요. 예. 네. 직장 생활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집에 그래도 한 통씩은 있는 그 락스. 예, 예, 예. 어. 예, 맞죠? 예, 예. 저희 집에도 집에 한 통씩 있는 락스. 저희 집에도 그게 있어요. 예, 다 있죠. 지금 한 15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는 일은 좀 만족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일이. 그러니까 뭐 제가 특정한 브랜드를 관리하고 또 성장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그게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차장님이신데 어떤 차장님의 가장 큰 고충은 뭡니까? 막내라는 거? 아니, 저 막내예요, 지금. 예. 차장인데요? 예. 아, 진짜요? 아니, 어떻게 차장인데 막내. 그 회사가, 예, 그렇습니다. 어,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막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막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막내가. 아, 어쩐지 이게 보니까 나오시면서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 예, 이게 아무래도. TV에서 막내를 받다 보면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십니까? 없죠. 없어요? 예. 풀 데가 없어서 그냥 주로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아, 집에 늦게 들어가셨나요? 집에는 왜 늦게 들어가세요? 운동하다가. 아, 아, 운동하다가. 예, 예. 아, 그래서. 예. 어, 퇴사를 꿈꾸거나. 네. 예를 들어. 네. 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직장인의 꿈은 뭐 어떤 분은 뭐 퇴사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있는데. 항상 생각은 하죠.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그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말은 또 조심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런 삶은 어떨까를 항상 이제 꿈꾸는 거죠. 너무 궁금한 게, 아, 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언제 한 번씩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회사 가기 싫다. 아, 특히 이제 비도 오고. 차도 막힐 거 뻔히 아는데 늦잠 잤을 때. 아, 정확하다. 비도 오고 차도 막힌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늦잠까지. 야, 이건 사면 초과네. 이미 아침부터 꼬일 대로 꼬인 거 같아, 진짜. 혼나겠구나. 그 생각하고 그냥. 혼나겠구나. 보통 이런 날 이렇게 늦어서 이렇게 가면 뭐라고 혼내십니까? 좀 어쩌다 늦으면은, 아, 제가 뭐 어쩌다 한번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몇 번 연속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 회사에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다고요? 네, 정신 차리고 살라고. 나 때려치우고 싶겠다, 진짜. 아유. 아이, 정신 차리고 살라고. 결혼하기 전이었고. 예, 그래서 좀 정신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출근하시면서? 비우죠. 계속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아, 예. 생각 자체를 칩을 빼는군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을 크게 듣거나. 어. 라디오를 크게 듣거나. 아, 음악을 크게 듣거나. 네. 아, 재밌는데요. 아, 예전에 어떤 회사를 다니셨어요? 예전 회사에서 사실 뵌 적이 있어요. 아, 저를요? 예, 그 자동차용품 회사에서 제가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해서. 아, 진짜요? 그럼요. 그때만 해도 한 세 번인가 네 번 뵀었는데. 인사도 하고. 아~ 사진도. 아, 그 원샷 하는. 원샷을 잘못 표현하셨는데. 큰일 납니다. 아, 제가 그거를. 먹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그래서. 네, 그래서 원샷이라고 했는데. 아, 네. 진짜. 네.
아 그러니까 어디 좀 낯이 좀 익은 것 같았긴 했었거든요.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 아, 또 이야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이야기가 아니 뭐 그러면 뭐. 뭐 원래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러면 뭐. 내가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아 그럴 순 없죠, 제가.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갑자기. 어 그래요. 아 왜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아니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락스 쪽으로 뭐 함께 뭐 기회가 된다면 예. 네. 그리고 괜찮은 광고 소재가 나온다면. 아 진짜. 예. 근데 뭐 아직은 뭐 회사에 그런 계획이 없나 봐요, 그죠?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직장인의 꿈은 퇴사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언제가 좀 본인은 좀 때려치고 싶을 때가 좀 있는지. 어 그냥 뭐 일어날 때. 아침에 솔직하시네. 아,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네, 일어나서 아웃 회사. 우리 재재 씨가 그랬죠? 5시 반에 일어나면서 항상 아침에 욕하면서 일어나요. 네. 아, 그지 같은 회사 이렇게. 이렇게 뭐 늘상 아침에 일어나면 때려치고 싶을 때도 그러나 이 회사에서 좀 버티는 이유가 있다면 약간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지금 뭐 때려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저것 되게 해보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쉽지 않죠. 또 주변에 창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혹시나 내가 내년에 일을 만약에 내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안 할 수 없죠. 저에 대해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사실 일을 못하게 그렇죠. 될 수도 있는 아니면 거니까. 아니면 이제 방송계 조섭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돈다든가. 근데 그 소문은 자꾸 형이, 형이 자꾸 뭐.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얼굴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은 모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항상 형이 아침에 안 좋은 얘기 많이 들던데. 아니, 맨날 들어요, 제가. 아, 그래도 신입인데도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좀 아, 회사 좀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아,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아, 이거 방송 보고 나시면 또 팀장님 얘기하실려나? 상희 씨. 상희 씨도 나와가지고 상희 씨 얘기를 또 안 하게 될지. 상희 씨, 그 TV 봤는데, 잘 봤는데 아직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가끔 인간이기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저도 어제는 아 내일 유퀴즈 열심히 촬영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밖에서 비가 오니까 그래, 나기 싫다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네. 더 신나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런 날 있거든요. 진짜 오늘은 아우 진짜 그냥 아우 나가기 싫다 이런 날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재현 씨는? 술 먹고 다음날 비 왔을 때. 아. 술 먹고 비 오면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상관없을 예. 것 같아요. 어. 상희 씨는 언제 조금? 저는 오히려 맑은 날에 출근하기가 싫어요. 왜요? 비가 많이 오면은 고객님들이 뭐 조금 다른 날에 오시고 아, 하시니까 조금 덜 오시거든요. 아 근데 아, 면선에서 워낙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은행원은 문기 태풍을 좋아하는. 아 오히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고객분들이 조금 덜 네. 아. 맑은 날에 비해.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오히려 조금 비가 오네 하고 이제 출근을. 아 그럴 때는 좀 아 아, 비가 오네. 근데 저희는 좀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다가 비가 오죠. 아, 이게 또 좀 다르구나. 비가 와야 쉬는 날이시니까. 네. 재현 씨는 아 이게 좀 비가 와야 농사 일을 조금 멈추시니까 네. 그때 네, 은행 업무를 보시. 야 이게 또 이런 게 모르셨죠? 이거는 몰랐어요. 와, 지역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래서 유퀴즈를 네. 한 거예요. 이거 직접 들어본 자는 몰라. 이거 같은 동기신데도 모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서 알 수 있는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공통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혹은 제일 많이 듣는 말 있습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많이 듣는 말은? 저는 대출 전화. 대출. 친구한테 그 얘기 진짜 뭐 가족분들, 친척분들한테 그죠? 네, 네. 다들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내 연봉이 어느 정도인데 뭐 얼마까지 나올 수 있고 이거 뭐 절차는 뭐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 맞아요. 상희 씨는 많이 듣는 말은? 듣는 말은 뭐 항상 상희 씨.
어, 내 이름이 내가 듣기 싫어. 아, 어, 그럴 때 있죠. 아, 이게 네. 또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네. 나 승원입니다. 라영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물류센터의 직원. 네네. 아까는 머슴이라고 하셨어, 저희가. 머슴이죠, 제 입장에는. 그래야 제가 안 잘리고 열심히 이쁨 받으면서 살아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머슴은 조금. 네. 직장 선배님이신 거예요? 네네, 직장 상사십니다. 아. 직장 상사시군요. 네네. 아, 그럼 호칭은 어떻게 부르세요, 직장 내에서? 차장님이셔서 그냥 차장님. 아, 차장님이셔서. 아, 차장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전 대리입니다. 아, 대리님. 어. 그럼 대리님 밑으로 또 직원이 있으신 거예요? 제 막내입니다. 아, 야, 그 여기는 그 일반 평직원. 그렇죠. 일단 오자마자 대리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직원들이 사기가 살지 않습니까? 직원이 만 명이든 다섯 명이든 직급 중요하고 맞습니다. 보여지는 거 중요하다. 네. 아니 그죠? 네. 어, 어디 나가서도 네. 예, 어디 직장 다닌다. 저 대리입니다. 어, 그렇죠. 예, 누구 어. 대리입니다. 네. 예. 아, 그럼 면접을 오. 우리 형님께서. 아니. 사연이께서 같은 머슴끼리 무슨 면접을 봅니까? 상사하시니까 혹시나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수평관계이신가요? 거의 직장 내에서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닐 수가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영 씨가 보기에는 좀 약간 그 직장 상사는 어떤 분입니까? 어, 수평관계로 잘 맞춰주려고 하시는데 네. 그래도 직장 상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수평으로 맞추려 해줘도 네. 나한테는 수직이다. 아,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기울어진.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직은 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기울. 네, 여기 딱 좋네요. 아, 아, 그럼 이제 부장 진급을 앞두고 계신 거네요. 아니, 저는 사실 과장이 좋았습니다. 왜, 왜요? 그 직행버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네. 이 마지막 종착점이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니. 네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순간에 고향 앞으로 가 될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장님 정도 되시는 뭐 저도 이제 그 또래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가장 늘 걱정하시는 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으시죠. 네네. 아, 맞아요.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자주 얘기하셔가지고. 아, 자주 얘기하세요. 아, 그럼 혼자 가슴, 아, 혼자 이렇게 가슴앓이 하시는 거 아니구나. 예. 아니, 영훈 씨는 요즘 뭐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큰 고민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세요? 네,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가지고. 어, 좀 속으로 좀, 예, 좀 삭히시고. 네. 밖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시는 편이 좀 아닌가 봐요. 크게는 표현 안 하고요. 어, 아니면 이제 술 한 잔으로 친구들하고 좀 네, 푸시고. 친구들이랑 소주 한 잔 할 때 뒤에서 아. 이제 풀고. 아, 뒤에서? 네. 아, 친구들하고 좀 많이 욕 좀 하셨습니까, 차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지금 어 지금 영훈 씨 눈빛이 바뀌고 맞죠? 저 아, 너무 놀랐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많이 욕 좀 하셨습니까, 차장님? 네? 약간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예. 있다가 야 영원아 수고했다 오늘도 아 수고했다 어땠어 오늘 회사? 아 관두고 싶다. 아이고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죄송. 잠깐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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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그래도 사한국에 바로 몰입을 하시네. 어? 왜 관두고 싶은데? 아니, 비속어 섞여야 되는데 이제 아 비속어는 빼고 네. 적당한 빼고. 수준에서 한번 해줘도 돼요. 다 스트레스야 뭐 이러면서 그냥 네. 아 그러면은 아. 이걸 빼니까 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상극에 빠져서 한번 해보자고요. 아, 근데... 아 진짜 그냥 해줘 괜찮아요. 우리가 다 삐처리도 네. 하고 뭐 네. 아니면 편집하면 되니까. 근데 뭐 차장님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제 인생에 모든 스트레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아니 그 오해 없으신 아 그냥 차장님이 해소하는 거니까 근데 차장님이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원래 그런 사이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영훈아 왜 그러는 건데 아유 욕도 잘하시네. 어, 그 단어를 쓸 줄은 몰랐네. 저는 뭐 기껏해야 뭐 자기야. 기껏해야 뭐 18 이 정도 되는데 와. 자기야. 난 바로 옆에서 들었어. 아, 뒤에서 그 역할을 한번 나야. 뒤에서 피라는 거 아니죠? 어, 자기야. 예, 예. 그 친구 역할이 나라고. 네, 네. 아, 근데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그래. 예, 보통 예,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아니, 근데 아,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약간 심리 공부 같은 거 그냥 나름대로 좀 해요. 아, 심리 공부를 진짜. 영훈 씨가 저놈의 손가락을 내가 아, 진짜 야, 삼겹살 냈다 이러고 이거나 구워 먹어라. 심리. 아 혹시 지금 현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 관계는 제가 이제 저희 안 사람이 있고 아내가 있고 네. 딸이 있고 늦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어, 늦둥이 아들이 몇 살이신데요? 나이로는 우리나라에 5살인데 42, 3개월 됐습니다. 12월생이라. 아, 12월 저하고 약간 비슷해요. 아 그러시네. 우리 저기 제 어, 지금 둘째가 네네. 이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면 됐으니까. 늦둥이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 계획하에 했으니까. 아 계획하에? 3개월. 아 이제 비장하신데요? 혼자 지금 차장님을 뵙고 예, 예, 예. 이런 강렬한 계획하에 했으니까. 예, 예. 아이고 우리 어린이. 아이고 어린이들 우리 좀. 아 우리 나중에 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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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 아 오늘 좋겠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안녕. 하이파이. 하이파이. 잘 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너무 웃겼어 지금. 선생님 안녕. 선생님이 너무 웃겼어. 안녕. 선생님이. 하이파이브는 김나영 씨 아들. 어 진짜? 맞죠 맞죠. 어 저 얼굴이 깜짝 놀랐어 내가. 아 그래 그래. 아 이거 그래도 나들이 아 오늘 좋겠다. 하이파이 안녕. 하이파이. 하이파이. 잘 가. 아, 아 그래서 유숙했구나. 잘 가. 아 이런 네. 우연이 있네. 왜냐면 저 친구 그 또 SNS 계정이 있어요. 바로. 아 야. 그래서 아 오늘 나영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아니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인연이라는 게. 우리가 연예인은 봤지만 또 연예인 또 자녀분을 또 본 건 처음이네. 어 저기 우리 이마리아 여사님하고 또 어린이들이랑 대화를 시작하는. 어 저기서 토크를 많이 하시네요. 아 근데 이 풍경이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네. 요즘은 사실 보기 쉽진 않은. 어 쉽지 않죠. 요즘에 이제 이런 걸 많이 한대요. 나를 요즘의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네. 네 요즘에 내가 생각하는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너무 외롭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뭐. 우리 혹시 대리님은 네. 어떤? 요즘에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가지고 조금 뭐 저한테 안 맞는 이런 상황이 와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아까 욕하시는 거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그런 거 치는 거 앞에서는 네. 하루가 아주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느리게 가는 거 뭐 하루든 1년이든 한 달이든 어때요 좀 전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금방 가고 뭐 금방 분기도 금방 가고 내가 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네. 시간은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할 때 빠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언제입니까? 이제 9시부터 6시 반까지 빛의 속도로 네. 공감이다 네. 공감